결과적으로 예, 지금 이제 다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개인전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와우, 다섯 명에서 제가 이 게임에 대해서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니라면 죽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전이 가능할 거고요. 예전에 멀티를 한 번이라도 하지 않았나요? 초창기에 다른 분들과 멀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행성 하나이니까 예, 죽는다면 다 같이 엄청 빠르게 죽겠죠. 오케이, 그러면 다른 분들 준비가 되면은 바로 갑니다. 아, 맵 기능을 켜두고 행성은 하나니까 지금 반대편을 얼추 보고 있으라 하죠. 일단 영상이랑 음량은 다 문제없이 나오고 있죠. 항상 그래도 생방송이라서 게임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런 부분 신경 쓰기가 어려운데 네, 댓글 지금 계속 보려고 할 테니까요. 어느 한쪽이라도 이상해진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예, 음악이 좀 크겠네요. 음악 절반으로 낮추고 방어망을 형성하는 게 당연히 최우선이죠. 방어망을 형성하는 게 최우선인데 그러면은 주변에 일단 적들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항공기 하나쯤은 만들어야죠. 지난번처럼 자원 생산량 두 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말도 안 되는 그 건설 속도를 만들어낼 순 없어요. 차분히 차분히 한 칸씩 한 칸씩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될 거고요. 아, 너는 기본적으로 만들지 못하네요. 레이더를 일단 도와주는 녀석 한 마리 뽑고 스카우트 세 마리를 뽑아서 하나 북 하나 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예, 제 기지 주위를 그냥 빙글빙글 돌게 하죠. 워우 렉이 워우 엄청난 렉이. 그러면 일단 정찰을 이렇게 하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젠 봇부터 만들라고 하죠. 여기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행성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흥미로운 부분이 그 누구도 이제는 배우가 안전하다는 상황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모두가 다 이제는 그 중간에 쌓여 있는 거라서. 근데 바로 앞에 이제는 기지들이 넘쳐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근데 렉이 엄청 심하네요. 렉이. 워워워 벌써 공격을. 얼른 방어망을 형성합시다. 예. 한 30초. 그치, 레이더부터 만들자. 여기쯤에다가 이제 무리한 확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건설 비행 유닛은 벌써 터졌나? 누가 놀고 있는 거지?
모르겠군요. 오케이. 네, 보통 실제로 이런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예,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타이탄즈를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지난번과는 지난번 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너가 생산이구나. 날라다니는 애라서 금방 잡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바로 터지네요. 병력의 운반, 공중에 대한 방비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고. 건설 유닛 하나쯤 나왔죠? 네, 나왔죠. 현재로선 흰색보다는 핑크색이신 분과의 접전이 그 견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무한 생산으로 일단 가자, 너는. 수리, 폭발, 테슬라. Use energy attacks land. 지상 병력 공격?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닛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죠. 테슬라라. 흥미롭네요. 그 다음에 장거리 화력이 가능한 녀석으로. 건설 유닛이 어디 있더라? 넵, 얘는 그냥 일 병력 싸우는 애죠. 너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너희가 좀 더 장거리인 것 같으니까 뒤로 빠져. 우, 멋지다 테슬라. 시간이 좀 걸리네요 쏘는데. 아, 렉. 다섯 명이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접전이 곳곳에서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들고. 그러니까 예, 결코 렉 없는 경기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하겠죠. 현재와 같은 그 서버한테서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게 다행이려나? 그러면 지금 메탈이 더 필요하니까 메탈 수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고, 너는 지금 저희가 뭐 안전하게 건설할 만한 곳이 없네. 곳이 없어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생산량으로는 예, 이 이상 벗어나기가 좀 힘들죠.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저거의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을 동안 얘네 벌써 레벨 2 탱크인가 봐요. 예. Alright. 관전 모드 개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예, 깔끔하게 이루어졌네요. 다른 분들 어떻게 하고 있나 봅시다. Yes, yes. Spectate. Thank you. Nice, nice.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리플레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불러올 수 있는 뭐라 불렸더라.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각광을 받았었죠. 아샤님께서 호전적으로 좀 플레이를 했었다는 게 예, 지금 보이네요. 다른 분들은 차분히 병력을 키우다가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예. 지금 공격이 들어간다면은 예, 아샤님이 깨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레벨 1 병력이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레벨 2 테크가 레벨 1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물리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레벨 2 테크를 탄 치온 실버님께서 그 뭐냐 GNSD, GNS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GNS님의 공격을 그 기지를 공격해 나가고 계시고요. 똑같이 레벨 2 탱크였군요. 그래서 적절하게 막아내셨고 게임을 시작한 지 10분을 넘긴 상황에서 레벨 2 테크로 빨리들 갈아타셨네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접전 벌어지고 있고요. 잠시만 이거를 이 조그만 미니맵을 잘 이용해가지고 하나 더 키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더라? 소쇼바 예, 크로노캠 맞아 크로노캠 크로노캠이라 불리지. 와우. 역시 물량 앞에서는 크게 예,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를 잘 보여주죠. 특히 범위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게 충분히 없다면은 자원 생산량이 1배일 때 제가 이 게임의 수집량을 간과했네요. 간과했어요. 예전 토탈 어나일레이션 또는 마찬가지 계통에 있는 슈프림 커맨드 같은 경우 메탈 한 4개가 생산하는 거 하나를 풀 가동시킬 정도인데 지금 예 메탈 수집을 뭐 테크 올리신 거 같나? 테크 올리시도 않았음. 올리시지도 않았는데 한 8개 갖고 6개 정도의 기지를 그 생산 기지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쪽으로 그냥 쫙쫙 확장 이런 게 바로 이 게임을 잘하냐 못하냐의 그 핵심인데 맵 자체가 이제는 원, 구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사방을 다 감시하는 게 사실상 사람으로선 불가능해요. 최소한 뭐 실력이 그 뭔가 프로급이라는 것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냥 일꾼 보내가지고 비어있는 자리들에 빨리 자원 축출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예, 해답이죠. 그리고 그런 거에 이제는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찰을 보내면서 몰래 건설한 걸 막아내는 거고요. 현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능력이 좋으신 분이 GNS님 오케이 실시간으로 얼마나 얻고 있는지만 또는 얼마나 뺏기고 있는지만 보여주지 얼마나 누적했는지는 안 보여지는 것 같네요. 아닌가 이게 누적 잠시만
예, GNS님과 로스님이 비등한데 로스님은 지금 과하게 지금 생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예, 이거 생산을 선도하기 위해서 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를 보셨을 것 같은데 GNS님께서 어떤 식으로 방비를 하시려고 하실지 현재로서는 그냥 병력을 천천히 계속 끌어모으시는 걸로 그치는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아주 조용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궤도 테크로 누군가 올라가실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궤도 테크가 사람 대 사람 전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을지. 근데 현재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데 모든 자원을 소모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이니까 예, 그런 예, 하이테크로 또 갈아타시는 게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타이탄 처음으로 생산하고 있고 처음으로 완성할 것 같은 초원 실버님께서 그러니까 실버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버님은 따로 또 제가 부르는 분이 있으니 천님 최로는 절대 가는 게 아닐 거고 예 천님이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천실버님 다른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나? 오, 병사 공장 몇 개 예 지금 타이탄 이거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열악해졌다는 게 요걸 통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거를 감지하고서 협동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의사소통은 각계전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겠죠. 공작 7개로 다른 분들 다 올라갔고요. 페이버가 뭐지? 페이버 비행 유닛은 아닐텐데 카운트 모바일 페이버 모르겠군요. 모바일이라고 따로 분류해둔 걸 보면 이동이 가능한 유닛들, 그러니까 실제로 병사들이 요걸 것 같고 가장 왼쪽에 있는 카운트는 건물까지 모두 합친 수량으로 보이네요. 그럼 이게 그냥 축출기일까나? 메탈? 근데 3개, 4개, 4개, 2개일 거 말이 안 되죠? 페버가 몰라나? 모르겠군요. 그 다음에 동맹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럼 시스템은 현재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유 완성되었습니다. 에어리스 타이탄 에어리스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이거 따라다니게 할 수 없나 카메라가 이제 미니맵 카메라 보고 예 따라다니라고 핀 팔로우 얼러트 캡처 메인 안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이거 따라다니고 있을 동안 여기서 또 다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안님 에이샤님과 누구시죠? 로스님, 예, 로스님의 전투였군요. 기지 중앙까지 이제 깊숙이 파고 들어갔는데 현재로서는 물리치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면서 물리쳤고요. 근데 이제 예, 천실버님의 공격을 GNS님이 막아낼 수 있을 건가가 문제죠. 예, 공중을 현재 장악하고 계시긴 한데 공중 대비가 아무것도 없으신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레벨 1 요격기급이 급으로 보이는데 다 잡혔네요. 네, 커맨더가 이제 집중 사격 당하고 있고요. 좀 있어 핵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제 건물 뒤로 빠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격을 직접 받진 않을 거고 레벨 2짜리 예 포탑 건설을 지속적으로 올렸던 것 같지만은 아쉽게도 현재로선 도움이 되기 전에 예,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로스님과 아이샤님의 전투는 현재 중단된 상황이고요. 다른 접점이 벌어지는 장소가 있나? 없죠? 아, 사령관 터졌군요. GNS님. 사거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행성 표면으로 보면은 한 4분의 1? 그러니까 반지름의 4분의 1이라고 해야 되겠네. 붕. 그리고 일단 제가 없어진 자리를 누가 차지하긴 했나? 이게 예
제자리인데 그냥 DMZ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아하, 천실버님께서 병력을 그쪽으로 이제는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사실상 이제는 예, 더 이상 뭔가 이루어지기 힘든 아이샤님의 기지 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그럼 로스님이 유일하게 견제가 그나마 가능한 경제가 병사가 남아 있을 텐데, 글쎄요. 타이탄의 체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천천히 이동하는 봇 같은 걸로는 접근하기도 전에 다 터지지 않을까. 공중 병력 이런 것이 좀더 강화가 돼야 될것 같은데, 이것 다 레벨 1 요격기죠. 글쎄요. 가까이 있는 적만 보다가 이제 멀리 있는 적을 못 본다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역시. 이건 뭘까요? 맨하튼. 대형, 뭔가 수리 건물이려나?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나? 오케이. 테슬라의 레벨 2단계인 것 같아요. 오이구. 뭔 일이? 로스님의 커맨더가 갑자기 터졌어요. 그리고 핵을 그냥 던진 건가요? 핵을 던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핵 폭발이 두개 일어나면서 두 명이 게임 오버가 안될 수가 없죠. 지금 아이샤님의 장군은 아직 살아있는데, 예, 핵을 만드셨나? 이게, 이건 궤도 발사, 오케이, 궤도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궤도를 차지하게 된다면은 지상은 이제 버려져도 상관이 없을 상황이 되겠죠? 이게 뭔지 알고 싶은데. 아쉽게도 유닛들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없죠. 설명이 없어요. 이 게임의 단점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케이, 저거 상당히 강력한 무언가였군요. 핵폭발이 일어난 걸 보면. 아니면 아까 전에 로스님의 저와 비슷한 등급의 유닛이 터지면서 핵폭발로 장군까지 터지게 만든 연쇄작용이 일어난 걸 수도 있죠. 일단 아이샤님께서는 궤도가 아하, 이거는 이동병, 장군을 태운, 커맨더 태운 다음에 그냥, 예, 궤도 바깥에 남겨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천실버님께서도 빨리 테크가 그쪽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사이 경제적인 부분 좀 발전시키셨나요? 공장도 여전히 똑같은 숫자고, 병력 조종에만 집중하고 계신다면은 이 게임이 무승부로만, 어라? 태운 다음 다시 또 내린 것 같네? 궤도 발사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미 병사들이 예, 지휘관 따라잡았죠. 나가채려고 하는 것 같네요. 내려오면은 이것도 이제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는데? 동시에 예, 잡는 순간 동시에 터지는군요. 아하, 그렇습니다. 10분 진행된 경기였군요. 예,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시작하겠습니다. 2대2대2대. 예, 그게 끝났죠. 보자. 지금 누가 있고 없고를 어떻게 보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뭉치지? 모르는데. 다른 분이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알아야 지금 선택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만 나오는데, 제가 선택을 하면은 표식이 될까요? 다른 분에게? 모르겠네요, 이거. 지금 대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떨어져 있다면 떨어진 것 대로 또 재밌겠죠? 그냥 하죠, 뭐. 이게 보였으면 좋겠네요, 다른 분에게. 아니면은 제가 선택하는 걸로 둘다 선택이 되었을지도,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GNS님께서도 결정이 된걸 보이니까. 근데 여긴 또 분할이 돼 있는 걸 보면은 서로 따로 타이밍이 그냥 맞아 떨어져서 그런가? GNS님은 다른 데를 고르셨을 수도 있어요. 과연.
아직은 거대한 행성이다 보니까 행성이라 태양계 상당히 큰 태양계니까 조심해야 될 텐데 오케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나? 오케이 이닉스에 출시작을 하셨네요. 저런 저희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 이거를 미니맵으로 켜두고서 바꾼 다음에 제가 있는 장소로 에어리스 아니었나? 말이었지. 오케이. 그럼 최대한 빠르게 안전한 그 상태를 안전한 기지를 구성한 다음에 궤도 쪽으로 예 갈아타야 되겠네요. 공유되고 있는 자원 이런 것도 나오네요. 자원이 공유되고 있나? 서로가 만들어 가면서 이런 부분 알아낼 것 같습니다. 아 어디? 오케이 제쪽 제 행성이 아닌 것 같아요. 아군의 위치에서 예. 오케이, 제쪽에도 저게 있네. 손쉽게 터뜨리네. 오케이, 지난번에 그나마 연습을 한 바가 있는 지형이니까 해군 쪽으로 얼른 강화를 해가지고 든든한 방어망을 형성합시다. 이 녀석 보고 만들라는 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다. 한 마리 정도 보태면 시간은 충분할 것 같고 제 북쪽에 적이 있는 걸로 보이죠. 이 사이에 GNS님께서 어떤 상황인가. 물론 지금 상황에선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상태를 안다 하더라도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먼저 레이더부터 다른 것보다 그 다음에 항공기 완성되었죠. 뭔가 내 거 터지고 있는 거야 뭐야. 저쪽에서 싸움이 벌써부터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네요. 아 내 레이더 생성을 하라고 해둔 걸 터뜨렸나 봐요. 빠르게 한 대가 지나가면서 공중 생산기를 터트리시고 계시네요. 오케이. 수륙 양육 그 전차를 만드셨는데 다행히도 아, 이미 완성되었구나 저거. 오케이. 이 행성에 지금 몇 팀이나 있는 건지를 모르겠으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확 가버려서 건설하기 시도를 하고 한 대로는 넘어뜨릴 거니까 한 대 더 보조. 야, 공중 공격을 못 하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그만. 아, 취소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 대만 남겨두면 알아서 취소구나. 자, 공중 요격 준비하고. 오케이. 건설 유닛들이 정말 쉽게 터지네요. 아. 일단 레벨 2단계 올리고 있는 거 하고. 와, 렉이 심하다. 이제 행성 숫자 자체가 이제 늘어났으니까 렉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아, GNS는 예, 전멸하셨군요. 기왕 만드는 김에 일정 비율 방어 형성을 해두고. 어디 있나요? 오케이, 적 함대 발견. 오케이, 적 그냥 지휘관 잡을 수 있겠다. 어,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멀리서. 오케이. 해. 오케이, 바다 밑을 때릴 수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뢰가 그렇게 기능이 강하지 않아서 아쉽게도 장군을 잡을 만큼 화력은 없네요, 저희가 현재로선. 그러려니 해야 되겠고. 아. 건설이 지금 다 불가능한가? 아까 전에 했었던 2대 2대 1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으니 저로서는 화끈하게 한방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즐거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오호라. 얘네들 사거리가 얼마냐? 컨트롤. 공격 가능하겠다. 빨리 가서 저거 견제를 하고요. 오, 렉 심하다. 병력의 이동이 보였나 보네. Alright. Homing missile does not detect. 루루루. 일단 향상된 녀석부터 만들자. 끝냈나요? Alright. 오케이. 네, 이거 갖고는 아무도 못하고. 이 녀석 갖고 뭐 향상된 레이더부터 만들려고 해보자.
예, 이행성에 대한 지배력은 제가 이미 잃었어요. 뺏기라도 다 하자. 어디 있지? 궤도가? 생산 시설에 있...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하. 이거 잠수도 잡을 수 있나? 잠수는 보면 못 하지. 오케이. 궤도 발사대가 성공했네요. 아, 건설하는 거 기본 레이더부터 생산하는 녀석들 다 터졌나? 그래, 나 살아남았지? 수면 위에 있는 녀석은 너희가 잡을 수 있을 거야. 나이스. 일단 수비에 힘을 쓰고 레이더 완성, 적들의 배치를 확인했네요. 물 밑에 있는 애들이구나. 얘네 잡고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군요. 제가 하. 저 네 개 부숩시다. 어이구, 벌써 지상 와악. 몇 대? 세 대? 네 대. 도와줘. 만들어졌나? 궤도. 예, 궤도 건설기. 그러면은 가스를 추출해 뭔가 진보된 궤도 생산. 둘 버텍 타이탄. 궤도 생산 녀석이 왜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일단 궤도에 대해서 수비력을 키우려고 하자. 이거 무한 생산을 해줘. 다 터졌나? 여기서 이렇게 건설해주고. 와우! 심각한 레. 와, 빠져, 장군. 아, 에너지 생산 시설이죠. 없네. 얘네 보고 이런 거 말고 에너지 생산하라 해야 되겠다. 그치. 궤도에서 에너지를 잡아먹는 약가스의 메탈과 많은 에너지 가스행. 9000의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필요하단 말이죠.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 다 터질 것 같은데. 제가 아, 그리고 특별한 영역에 찍는 거구나. 가스 행성에다가 만들 수 있는 건가 봐요. 하.
전력이 이렇게 대공망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스톱. 저게 탱크는 다 잡았는데 더 이상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에너지 생산만 계속 있었으면은 아쉽다. 우. 여기에 이제는 궤도 타이탄 건설. 저 빨리 죽어야 되겠어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 빨리 죽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화려하게 갑시다. 네, 화려하게 가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도망가지 마. 오케이. 지하 어뢰를 발사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잠수함이라도 잡죠. 헤이. 물 밑으로 내려가면 더 안 죽으려나? 오케이. 여기서 아직 체력이 너무 많아. 이제 저쪽으로 가자. 나 여기 있으면 터질 것 같아요. 너희도 그만 생산하고. 지속적인 경제를 운영한다는 게 사방이 노출되어 있는 게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 위에, 오케이, 온다, 온다, 온다. 너가 이제 영웅이야. 장군 죽인 영웅. 뿌야. 장군들이 죽을 때 렉이 나나? 근데 저희 두 명밖에 지금 죽은 게 없죠. 예, 뭐 특별히 렉이 많이 발생할 일은 없었는데 궤도 위에 있는 것들 부서지면 특별히 뭐 있나? 스펙테이트. 예, 그냥 터지네요. 아쉽게도. 오케이. 그러면은 총 4명 2대2 구성이 되고 있는데 예, 천실버님 천실버님이 저와 함께 이행성에서 시작을 했었고 아예 예 바꾸기. 지금 검은색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세 명이 이 행성에서 시작한 건가요? 한 행성 그냥 비어 있었나? 공격을 예 공간 이동 장치를 통해 가지고 싸우고 있었네요. 그러면은 비어 있는 여기 있네요. 펜트롬 여기서 이제 혼자서 로스님이 혼자서 시작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와우 예 대군을 생산할 수가 있었고 이제는 처음에는 아이샤와 핌프님이 두 명이서 GNS님을 압도하면서 쉽게 이제는 한 행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현재 문제는 이제는 다른 두 사람 로스님과 천우님이 각각 한 행성씩 이제는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예 견제하기가 불가능해졌죠. 렉인가요 지금 게임이? 아니면 소리가 그냥 차단된 거야. 이런 상황에서 와우 심하다 지금. 어느 행성? 잉닉스. 요 행성 바깥으로 빠져나오실 수가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것이 아까 전 설명에 따르면은 행성 간 이동을 병력의 행성 간 이동을 쉽게 해주는 장비라고 또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동 가능한 공간 이동 장치라고 실제로 그런지와 더불어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완성이 될 수 있으면 봅시다 한번. 타이탄 이러한 느낌이 처음에 플래네터리 애널레이션을 통해서 나오길 바랬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뼈대밖에 없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타이탄스를 통해서 물론 조금밖에 플레이하지 않았던 사람의 얘기인 거지만은 타이탄스를 통해서 처음 이 게임이 그 개념이 그 생각이 아이디어가 사람들을 매료시켰을 때 이제는 구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느낌이 딱인데 예. 은하 대전
Galactic Warfare. 딱 그 느낌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공간 이동 장치를 파괴하면서 이 행성 안전하게 핌프님과 아이시아님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군 한 명을 추격하고 있었던 거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1대2가 되었는데 행성 두 개까지 차지하고 있는 그 두 번째 팀에게는 그리고 생산이 가능한 병사들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서 또 공간 이동 장치 들어가네요. 예, 이 상황에서는 이미 승자는 두 번째 팀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지 이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만 본다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 말고 각각의 지휘관만 찾아 떠난다 없나? 리플레이 기능에 대해서 많이 모르다 보니까 물론 이게 한계일 이걸로 그치는 걸 수도 있고요. 왜 이 시점에서 카메라 이동이 안 되지? 오케이. 이제 되네. 지금 뭔가 저쪽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우, 이렇게 가고 있네요. 호호. 굉장히 많은 궤도 전투기. 궤도에서만 싸움을 펼칠 수 있는 전투기로 보여요. 아이콘의 차이를 보면은 그 외에도 딴 건 있는 것 같은데. 알트미티스? 여러 가지 다. 오케이.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궤도 유닛도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핌프님의 최후의 결전이 시작될 것 같군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공간 이동 장치로 지상군 지금 들어오면서 그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반밖에 완성되지 않았고, 게다가 이거 공격용으로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어에는 크게, 물론 걸어다니는 타이탄일 테니까 어쩌면 방어에 도움이 될지도. 지금 위를 향 궤도를 향해서 궤도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군요. 대궤도 미사일. 아, 그리고 도착했군요, 다. 예, 순식간에 이제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궤도 청소. 저 끝에 지금 저 행성 보이네요. 저기서 싸우고 있는 거 보이. 뭔가 건설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예, 지금 이제 지휘관만 찾으면 끝날 것 같은데. 핌프님의 지휘관이 어디 계시지? 지금 탈출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지휘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그러면 시야를 한번 다 꺼보자. 핌프님의 시야만 켜지게 하고서 뭔가 병사... 오케이, 저쪽 행성에서 날라서 딴 데로 공격을 하러 가시나? 아하! 이 행성에 지금 어느새 임페르토 이행 지금 최후의 여기로 지금 도망가셨고. 이야, 이거 제대로 이제 시간만 번다면은 지난번 방송 제가 처음으로 타이탄 플레이 했던 거 보셨으면은 행성 파괴용 레이저를 발사할 수가 있죠. 한번 발사한 다음에 딜레이가 다음 발사까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나의 행성을 파괴한다면은 지금 이 행성을 제외한 나머지 행성들이 다 적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가스 행성인 것 같고 궤도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보라색이 핌프님이죠. 근데 뭔가 키워나가실 때 경제를 계속 이제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경제를 한번 볼까요? 경제 여기 나와 있지. 함 로스님이 좀 더 결과적으로
한 분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건 대궤도 건물들 계속해서 올리고 계시고, 과연 근데 시간이 충분할는지 좀 있으 이제 들킬 텐데. 예, 지금 하나 보냈네요. 보낸 걸 거예요. 알아보려고.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저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남은 궤도 유닛들을 날려 보낸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과연. 자, 아까 전 마지막 싸움이 벌어졌던 게 여기죠. 정리하던 것도 그냥 마무리했네요. 아, 안 보이겠지, 지금. 다 보이게 해야죠. 그러면. 예, 천천히 천천히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거 영웅이군요. 근데 이제 미사일 한두 발씩 올라가면서 터질 것 같고요. 좀 있으면 도착? 아, 이미 한대 도착했네요. 뭐야, 저게. 아, 건설 유닛이라서 지상에다가 공간 이동 장치 만들었고, 시야를 지금 다 확보하지 못하고 계신 핌프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대군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지 못하시네요. 좀 있으면 이게 밀리고 들어올 거고요. 지금 현재 이건 다 향상된 지상군에 대한 방비가 없으신 걸로 보입니다. 일단 방금 그 궤도 보였고 다 보내고 계신데 다 봐도 그냥 궤도에 대항할 수 있는 유닛들일 뿐이죠. 지상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필요한데 일정 부분 만들어낸 게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나 그리고 사실상 상태, 내구도, 내구성 체력이나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아, 핑크님께서 그냥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안 된다고 보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해지는 경기였는데,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었고요. 보는 게 역시 더 재밌네요. 그러면은 7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1시간 10분, 20분. 뭐,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죠. 사실 게임은 1시간 이제 겨우 됐을까 말까인데. 이제 남은 게임을 하나 더 비워두고서 제가 9시 반이 정도로 오늘 방송을 이제 뭐 9시에 사실 끝내는 게 적절하지만 9시 반까지 진행을 하더라도 예정돼 있던 게임을 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프레데터 애널레이션 타이탄스 멀티는 여기서 이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은 제 자신이 따로 또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실제로 그렇긴 어렵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